이거 저희 가는 날씨가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날씨가 좋으니까 춤이 절로 나온다. 어 뭐야 뭐야. 고봉산 고봉산 귀여워. 신나신 거 보니까 7시간 이상 굶으셨네. 등뒤 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등뒤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그 사실 지금 배가 고프긴 하거든? 그래서 내 메뉴를 또 두 가지 준비했지. 아. 베트남은 뭡니까? 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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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국수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1안으로 뚝배기에 먹는 쌀국수. 오, 맛있겠다. 그렇지. 먹어서야지. 쌀국수, 그걸 맞아. 언제 먹을 건데? 베트남 쌀국수지. 언제 먹을 건데, 맞아. 뚝배기 쌀국수 맛있겠다. 와, 근데 뚝배기 쌀국수는 처음이다. 뚝배기에 먹는 쌀국수 안 먹어봤지? 한 번도 안 먹어봤지? 안 먹어봤지. 그래서 이색적일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하나 준비해왔고. 이 안은 안간이라고 하는 건데 따뜻한 국물에 계란빵을 이렇게 다 적셔서 먹는 그런. 아, 계란빵이야?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저거 맛있겠다. 우와, 이것도 맛있던데? 얘도 너무 먹어보고 싶다. 얘도 맛있겠지? 얘는 진짜 처음 봐. 아, 두 개 다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야, 저 두 개는 좀 힘들다. 와, 고르기가. 아니, 지금 보셨잖아요. 네. 뭐 먹어요? 그래도 쌀국수 아니, 나도 쌀국수 아니죠. 저는 쌀국수. 저는 반간입니다. 뭐예요? 저도 반간이요. 난 쌀국수. 쌀국수지. 엄마는 국수 먹을 것 같은데.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쌀국수지 사실. 지금 여기 도착하고 나서 쌀국수를 안 먹었잖아. 그 말이 안 돼. 안 되지. 베트남에서 쌀국수를 안 먹는 거 범죄야. 감옥 가야 돼. 그것도 한 10년 써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감옥 안 가려면 쌀국수 먹어. 빨리 가자. 나 감옥 가기 싫어. 감옥 가면 안 돼. 오늘 우리가 먹을 쌀국수지 바로 벌써 눈에 띈다. 여기입니다. 야, 눈에 완전 띄는데? 야, 가게 건물이 맛있게 생겼다. 그치, so fancy. 약간 한국 식당 느낌인데 여기. 깨끗해. 근데 진짜 깨끗하다. 그러면 우리 각자로 먹는 걸 하나 시켜볼까? 그래. 이게 각자 먹는 거다. 우와, 또 이런 쌀국수는 처음이다. 국밥 뚝배기처럼 나온다. 이게 쌀국수인 것 같고. 오. 아, 뭐야. 와. 와. 이게 그냥 소고기? 얘가 송아지 고기라고 들었어. 송아지? 아니, 따로 국밥이네, 따로 국밥. 근데 저게 3,900원이에요. 와. 와, 이거 갑성이다, 진짜. 오, 좋은데? 이거 벌써 2인분 각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쌀국수 어디 가서 많이 먹어봤는데 이런 그치? 비주얼은 처음이야. 아니, 이렇게 뚝배기 채로 나와가지고 약간 샤브샤브 형태로 먹는 건 처음이야. 먹어보자. 한번 먹어보자. 먹어봐야. 소고기부터 가볼까? 이게 소고기입니다. 이야, 소고기 신선해, 신선해. 세상에. 뚝배기니까 바로 있겠죠, 저거. 뜨거우니까. 어우, 바로 익네, 막. 그러면서 되게 막 육수가 막. 그치. 야. 저거 살짝만 익혀줘야죠. 네, 살짝만. 에이, 살짝 그냥 넣었다 뺐다 그냥. 아유. 살짝 분홍 빛깔 돌 때. 잡으시나 보네, 완전. 찍어서. 아우. 아, 이 육수 감칠맛이 진짜 세다. 내가 딱 담궈 먹고 난 후에 국물이 너무 땡긴다. 한번 먹어봐야겠어, 국물 맛. 잘하는 집이야. 근데 국물을 처음 먹는데 맑은 좀 나주곰탕 느낌. 그런 느낌이야. 이 뚝배기가 주는 우리에게 또 친숙함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뭔가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저거 못 참지. 와, 역시 쌀국수다. 진짜. 아무래도 이게 불이 있는 게 아니고 뚝배기다 보니까 조금 빨리 식을 수가 있어서 재료들을 좀 넣어서 먹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미리. 엄마, 계란 뭐야? 계란까지. 이야. 뭐야, 전주야? 콩나물 국밥이야? 고기부터 넣어야 될 것 같아. 채소는 좀 드리고 되잖아. 맞아. 한 입 가겠습니다. 예. 근데 저게 아마 다른 지역이었으면 안 할 텐데 이곳이 시원한 동네니까. 맞아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 맞아요. 쌀국수가 엄청 고급지다. 와, 진짜 맛있게 드신다. 아, 진짜 맛있어.
다 다이어트 중인데 안 되는데. 목 근육이 확 찢어지네. 아 진짜 먹고 싶다. 응? 나 내 자신에 대한 좀 감상이 좀 드는데. 왜 이렇게 난 실패가 없이 이렇게 잘하지? 그래. 난 잘한다, 하네야. 아침부터 꼴보기 싫게 할 거야? 아, 너무 잘한다. 맞아. 네, 인정. 인정할게. 근데 그건 좀 꼴보기 싫어. 아, 그래? 응. 오케이. 좀 자제해볼게. 응. 여태껏 먹어봤던 쌀국수 중에 단연 최고였어. 그래요? 진짜 단연. 어휴, 한 그릇 뚝딱인데? 너 벌써 면 다 먹었어? 어, 나 면 벌써 다 먹어버렸네. 한 그릇 좀 부족하지 않냐? 한 그릇만 해가지고 나눠? 오케이. 하나만 더 가자. 하나만 더 가? 응, 왜냐면 이거 너무 아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한 그릇 더 시킨 거야? 네. 아니, 돈이 있어요? 아이, 돈 있죠. 아니, 또 질까 봐 또 조마조마 하시네. 돈 있어요, 돈 있어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불안한데. 우린 그냥 다 때려놓고 먹을 거야. 아... 따먹어. 와, 너무 맛있겠어. 아유. 또 먹어, 또 맛있어? 또 맛있어. 또 맛있어. 아, 근데 누나도 먹는데 진심이시네. 어, 나 완전 진심. 어. 나 진짜 국물까지 다 싹싹 끓어 먹었다. 기울였네, 이렇게 뚝배기. 원, 투. 카레도 원, 투. 원, 투, 투. 그러니까 이거 다 넣어서 먹으면 마지막에 더 액기스가 돼서 그거를. 아, 다시 곱씹어서 보니까 더 그리.